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건데 특별히 아저씨의 친구가 있어. 만나볼래? 네! 잠깐만. 동물의 집에서 함께 지낼 새로운 가족은 누구일까요? 짜잔! 안녕, 반가워. 친구는 누구예요? 아, 이 친구는 말이야. 오랑우탄 둘이라는 친구예요. 와일드 패밀리의 첫 번째 동물 가족은 오랑우탄 둘이. 태어난 지 1년 된 장난꾸러기죠.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을까? 네. 어, 그래. 말할 게 있는데. 네. 쟤도 손톱밥 다섯 개예요? 어, 그렇죠. 우리 유인어는 사람과 매우 흡사한 DNA와 생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손도 다섯 개, 발도 다섯 개.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둘이랑 이렇게 거북이랑 함께 친구들을 잘 보살펴줘야 돼요. 자, 이제 박사님이 둘이를 이렇게 놀기 쉽게 바닥에 두고 갈 테니까 옆에서 잘 보살펴 주세요. 알았죠? 네. 자, 우리 동물 친구들 잘 보살펴 주고 있어야 되고요. 네. 어, 궁금한 게 있을 땐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박사. 네, 박사, 박사, 김 박사. 자, 그럼 잘 보살피고 있어요. 알았죠? 네. 박사님, 나 두고 혼자 가면 어떡해? 아직 어색한데.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문색으로 이런 거지. 계란 구워야지. 야, 돌 먹으면 안 돼! 내 발가락 먹지 마! 야, 도망가! 내 인형 줘! 형 인형 줘! 싫어! 과연 친구들은 둘이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다 걱정이 되네. 오랑우탄 둘이와 친구들의 자취구들 가족 이야기가 계속됩니다.